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9-2 들어갑니다. 자, it is also. 일단 also랑 it 힌트가 나왔네요. 자, 그것은 또한 the most. 가장 패시브는 수동적인. 아, 수동적인이 이쪽은 엄청 크게 갔네요. 자, 그것은 수동적인 종류의 듣기이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차야 되죠. 그것이죠. 그것의 종류는 뭐예요? 듣기예요, 일단. 자, 듣기인데 또한이라 그랬어요. 또한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게 어떻다? 수동적인 듣기가 하나 나오고. 자, 그것은 또한, 자, 수동적인 듣기다. 자, 이시 수동적인 듣기의 성질을 가진 듣기가 앞에 찾아온 다음에 이 자리에 놓고, 자, 뒤에는 왜 이게 수동적인 듣기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수동적인 듣기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번 들어갑니다. 자, much 셀 수 없습니다. 자, 많은 것인데 of the listening. 자, then you engage죠. 생략구죠. 너가 engage, 연류되는. 자, during the class 하면은 연료가 되면 안 되죠, 너는. 연류되는. 자,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이나 혹은 일에서 연료되는 대부분의 듣기라는 것은 단수, much 단수, is 단수. 자, informational, 정보적인. 정보를 받게 되는 듣기이고, 혹은 listening, 듣기인데 to learn. 뭐 to 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잡아도 되지만 형용사용법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배우기 위한 듣기이다. 자, whenever 하면 복합관계 부사죠. 뭐뭐 할 때마다. 자, 그래서 when you watch news or listen to driving direction or pay attention to professors lectures 까지 끊기네요. 할 때마다. 자, 네가 watch 볼 때 뉴스를, 혹은 you 주어고 첫 번째 동사 watch, 그 다음 you listen. 자, 지금 2인칭이죠. 해서 쓰면 안 돼요. 자, 듣는데, 자, driving direction은 운전 방향들. 자, 운전 방향들에 대해서 듣거나, 혹은 3번 동사 pay attention. 자, pay attention to 하면은 관심을 기울일 때 교수님의 lecture, 강연. 강연에 대해서. 자, 나는 are engaged 수동이에요. 그래서 연료된다. 야, 계속 얘 연류를 못 알아듣네. 연류된다. 자, in 뒤에 명사, information을 형용사 플러스 뒤에 명사. 자, 여기 나왔죠. 자, 그러면은 듣기에. 자, 그 다음, 자, informational listening, 정보의 듣기라는 것은, 자, both A and B, 자, very common, 흔한. 자, 매우 흔하거나, 자, and B가 extremely 부사, 부사가 형용사 helpful 수식. 극도로 도움이 되는, 극도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 indeed는 정말로. 자, 그래서 삽입줄 주의하시고. 자, it이 말하는 건 뭐예요? informational listening, 정보를 위해 듣는 거, 청취하는 것은 one of the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 so one, 여러 개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또 대생략 구조네요. 자, 어떤 방식? that we learn, 우리가 배우는 방식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it이 아까 뭐예요? information listening의 답의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when we are engaged도 수동이죠. 자, 우리가 연료되어질 때. 자, in 어디에? information listening에. 그 다음에 정보를 위한 듣기에. 자, 우리는 simply. simply에서는 단순히 are taking 하는 중인데, 자, taking in. taking은 받아들이다. 자, 받아들이는 중이야, 정보를. 이게 뭐예요? 수동의 뜻이에요, 우리. 단순히 받아들인다. 단순이란 단어 때문에. 자, 이분도 비록. 자, 우리 may be 동사 원형 조동사. 자, be ing 조동사 플러스 진행형이죠. 듣는 중이지만 효율적으로 뭐가 듣는 중이지만. 자, 그리고 심지어 ing 썼죠 여기서. 자, 비동사 뒤에 ing, 또 그다음 비동사 뒤에 ing 여기 썼어요. 우리가 자 taking notes, 노트를 쓰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수동의 뜻이죠 여기서는. 밑에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may be ing, may be taking, 노트를 쓰는 중이지만 이분도 양보의 부사절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중이야. 자, primarily는 주로. 자, to learn, 배우기 위해서죠. 토부정사 부사의 목적의 용법으로 해석한대요. 자, 배우기 위해서. 자, 그 다음 something new. 얘가 왜 갑자기 대문자로 나오죠? 일단 다시 확인 좀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써야 돼요 여기서. 우스. 자, 뭔가 새로운 것을. 자, THING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야 그냥. 자, rather than은 그냥 than이랑 똑같아요.
rather than to criticize, to 동사원형. 부사의 목적이에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보다는 혹은 to 생략 구조죠. 동사원형의 2번 해석은 to 부정사 부사니까 지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the speaker 말하는 사람의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가 수동적인 정보다. 자, 그래서 수동적인 정보 청취 듣기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9-2였나요? 예, 9-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